안녕,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. 예! 렉스야,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? 걱정 마세요, 엄마.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. 어? 안녕하세요.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. 안녕하세요, 트레보 선생님. 꼬마 친구들. 자, 친구들,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. 여길 봐주세요. 얘들아. 선생님,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. 어?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날카로운 이빨, 강력한 턱,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과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폭군 도마뱀.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. 티라노사우루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예리 한두 눈, 예민한 코, 누구도 숨을 수 없어. 가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렉스, 정말 멋진 소개였어.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.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가. 고마워.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. 렉스, 아까 미안했어. 너무 놀라서 그만. 에이, 괜찮아. 렉스, 저기 좀 봐. 어? 렉스,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. 우와! 환영해! 난 피트, 난 벨라, 난 브리야. 안녕, 피트, 벨라, 브리. 모두 반가워.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.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.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. 네. 우와, 너 진짜 잘 먹는다, 풀이. 난 풀은 맛이 없던데. 난 풀이 제일 맛있어. 게다가 부리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. 부리. 밥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. 미안해. 조심하려고 했는데. 렉스, 부리가 방귀를 많이 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. 오늘은 부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조심해! 걸으면 땅이 쿵쿵쿵.
멋진 소개였어요, 브리.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.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. 또 배가 고프네. 그렇게 많이 먹고 또? 정말 대단해.